CPB 과정에서 헨슬리의 매니지먼트 CPB 과정에서 매니지먼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리워밍과 에어티 크로스 클램프 릴리즈 그리고 이제 프리퍼레이션 위닝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리워밍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 리워밍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이 추가적인 마취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레인이 리워밍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그 바디 코어보다 브레인이 더 빨리 그 워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가적인 이제 마취제가 더 들어가야 될 수가 있고 이 리워밍의 이제 시작은 이제 마취의 어떤 심도라던가 이 앤티코아귤레이션, 아트리알 플러드 가스, 그다음에 위닝의 이제 어떤 요구도를 이 재평가하기에 이제 적절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노모소미아에서 이제 헤파린의 메타볼리즘 레이트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헤파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온이 36.5도에서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에 따라 그 차이에 따라 다를 텐데 이 헤파린도 마찬가지, 헤파린 모든 이제 호르몬들, 뭐 인슐린도 마찬가지고 36.5도, 37도에서 가장 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 헤파린도 이제 프롤롱되는 경우를 이제 항상 볼 수가 있고. 이 리워밍 과정에서는 이제 모든 이제 메타볼리즘 레이트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약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히모다일루션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리워밍 중에는 당연히 이제 조직에서의 산소 요구량, 옥시젠의 리콰이어먼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평가가 돼서 그래서 이제 FiO2를 올려서 산소의 공급량 자체를 늘려준다던가 아니면 히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져 있으면 뭐 혈액을 주입하든 아니면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히모글로빈을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하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조직에 리워밍이 되는 만큼 이 조직에 이제 산소를 전달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는 이 어떤 요구량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에올틱 이제 크로스 클램프의 릴리즈 과정에서 이제 디에어링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오픈 챔버 프로시스 중에 특히 이제 플모의 베인이라던가 랩트 에이트리움 LV에 이제 공기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챔버 뭐 에올틱 밸브를 열었던 아니면 LA 토미를 해서 이제 뭐 미트랄 밸브 수술을 하던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챔버가 오픈이 된 경우에는 항상 공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스피레이션 과정은 이제 에어올틱 루트를 통해서 이제 벤트를 하게 되는데 이건 크로스 클램프 전에 이제 에어올틱 루트를 통해서 이제 에어를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LV 벤트나 LA 벤트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디에어링은 이제 CPB를 일시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이제 렁을 인플레이팅 보통 이제 마취과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LV가 이제 볼륨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수술적으로 이제 아스피레이션을 하기가 이제 쉬워지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마취과에서, 이제, 인플레이팅을 하게 되면, 심장 안에 이제 혈액을 비어있는, 그 시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 사이로 공기가 밀려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고, TE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잔류 공기를 이제 검출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만약에 ACC 어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LA나 LV 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공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CO2는 공기보다 훨씬 무겁고 이제 빠르게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카디악 챔버를 이제 클로즈 하기 전에 서지컬 필드를 이제 CO2로 풀싱하게 되면 이제 잔여 공기가 감소할 수 있는 이럴 수가 있고 그래서 CO2는 거의 이제 루틴으로 모든 수술에서 대부분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블러드 프레셔의 과정에서도 이제 에어틱 크로스 클램프가 릴리즈 될 때는 이 하이퍼텐전은 이제 오피해야 되고, 이 마요카디움이 이제 리퍼퓨즈 될 때, 이 남아있는 카디오플레지아나 이제 어떤 메타볼라이티스가 이제 순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크로스 클램프 릴리즈 후에 이제 일시적인 이 혈압 저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거의 대부분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 ACC 어프를 하고 나서 이 혈압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카디오플레지아라던가 어떤 메타볼라이티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 저혈압이 발생을 할수 있고 이 기간이
5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혈압이 너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낮게 되면 코란이 이제 퍼퓨전이 잘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심장이 잘안 뛴다던가 이제 워시아웃, 카드플레제라던가 이런 거 워시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잘안 되고 이럴 때는 이 혈압이 낮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피블레이션이 올 확률이 또 높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꼭 혈압을 뭐70 정도, 60에서 60 이상은 꼭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